브라더미싱의 새로운 라인 이노비스 A시리즈가 드디어 런칭이 되었습니다. 쇼잉팩토리 매장에서 직접 만나보신 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오늘은 A시리즈 중에서 가장 상위 모델인 A150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신상 한번 살펴볼까요? 이노비스 A150은 깔끔한 화이트와 실버톤의 디자인으로 유러피안 감성을 느끼실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버튼이 보기 쉽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버튼 조작하시는 방법도 금방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위싱 윗면에 진한색 실선을 따라서 위시를 끼우시면 되게 안내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노비스에는 자동 실 끼우기 기능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는 레버를 아래까지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바늘 뒤쪽으로 실이 끼워져요. 보빈과 미실 커버가 투명하기 때문에 실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보시는 것도 장점이고요. 미실을 이제 집어넣고 끝까지 잡아당기신 다음 실을 잘라주세요. 미실 끌어올리기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재봉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재봉을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발판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시작 멈춤 버튼으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발판은 일반적으로 밟아서 속도 조절하시면서 쓰셔도 되지만 저희는 지금 편리한 기능인 버튼 사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발판 코드를 완전히 빼주세요. 단을 노루발 밑에 두신 후 속도 조절 슬라이드를 보시고 원하는 속도를 먼저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가장 천천히 가는 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큰 버튼인 화살표 버튼이 시작 멈춤 기능인데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재봉이 되고요. 제가 설정해놓은 속도 이상으로 빨리 가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무섭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재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박음질이 되는 도중에도 속도는 조절이 가능해요. 멈추고 싶을 때는 다시 한번 같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쪽에 있는 여러 버튼 중에 가위 모양 버튼이 이노비스 A150의 가장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재봉을 하시고 마무리할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재봉이 끝났을 때 가위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윗실과 밑실이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지면서 1인치 정도의 길이만 남기고 사절이 됩니다. 보통 사절 기능이 없을 때는 실을 옆으로 당겨서 끊어야 하기 때문에 실꼬리가 길게 남게 되고 낭비가 되죠. 사절 버튼 있으시면 더 짧게 그리고 편리하게 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노루발이 원단을 눌러주는 힘으로 원단이 뒤쪽으로 밀리게 되는데요. 기존보다 노루발의 길이가 길어져서 원단이 재봉되는 힘이 더 세졌습니다. 이노비스 A150의 모델명 150은요, 150가지의 스티치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스티치 패널에 보시면 그룹이 나눠져 있고 각각의 그룹마다 다시 번호로 모양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노비스 A150의 여러 장식 무늬들과 뒷면 패널에 있는 알파벳은 서로 조합이 가능한데요. 저는 앞면에 있는 장식 무늬와 알파벳을 한번 모아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14번 이파리 모양으로 선택을 하나 해주시고 스티치 패널 뒷면에는 알파벳이 있는데요. 세 종류의 폰트가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의 모양이 약간씩 다르죠? 가운데 있는 필기체를 선택하시면 알파벳 글자에서 폰트가 바뀌는 걸 보시는데 AB 필기체를 선택하고서 눌러주셔야 필기체의 폰트로 작성이 됩니다. 필기체의 AB를 넣어보겠습니다. AB 위에 있는 숫자를 눌러주시면 알파벳 모양이 생성이 되고요. 이파리와 AB 모양이 보이시죠? 그러면 다시 장식 모양에서 뒷부분에 모양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패턴이 생성이 됐습니다.
재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글자와 무늬를 선택해서 나만의 라벨을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많이 응용해보세요. 이노비스 A150은 전자식 재봉틀이라 기능이 많이 있는데요. 센서가 들어있어서 사용자가 뭔가 설정을 잘못하는 경우에 작동을 하지 않게 경보음이 울리면서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루발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시작 버튼을 바로 누르면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화면상에 어떻게 설정을 바꿔야 되는지 그림으로 또는 한글 표시로 안내를 해줘요. 지금 보시면 노루발을 내리지 않았다는 표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노루발을 다시 내려주시면 화면에 스티치 모양 패턴으로 돌아가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노비스 A150 앞쪽에 보시면 악세사리 보관함이 있습니다. 커버를 당겨서 여시면 안쪽에 노루발이 담겨있는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파우치 안쪽에 보시면 사용설명서에 부품 중에 나와있는 노루발과 보빈이 들어있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지그재그 노루발은 본체 이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있는 노루발 설명드릴게요. 단축 구멍을 만들 때 쓰시는 노루발, 장식 스티치용의 모노그래밍 노루발, 밑단 등을 정리할 때 쓰시는 블라인드 노루발, 오버록할 때 쓰시는 노루발, 알파벳으로 G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퍼 달 때 쓰시는 I 노루발, 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추를 자동으로 달아주는 기능을 할 때 쓰시는 단추다리 노루발이에요. 투명한 보빈이 3개가 들어있고 보빈 1개는 본체에 이미 장착이 되어서 총 4개의 보빈이 제공이 됩니다. 이노비스 A150에는 하드케이스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뚜껑을 벗겨보시면 하드케이스의 안쪽에 스티로폼이 붙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미싱의 충격 방지를 위해서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뜯어내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스윙팩토리 매장에 방문하셔서 실물도 보고 자세한 상담도 받아보세요.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